경주로 12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빠른 출발 1번마 아워캣 먼저 앞섭니다. 바깥쪽 8번마 넌 감동이야 거리차를 좁히면서 2위, 3위는 3번마 정한 킹덤, 한가운데 7번마 슈퍼캣틴 빠르게 올라오면서 가운데 파고듭니다. 바깥쪽 2위까지 따라붙는 7번마 슈퍼캣틴 경주 중반 선두까지 바깥쪽 노려봅니다. 안쪽에 1번마 아워캣 맞서고 곡선 줄에서 다시 반마신 앞서나오는 1번마 아워캣, 바깥쪽 2위는 7번마 슈퍼캣팀, 안쪽 3위는 3번마 정한 킴덤, 안쪽에서 3위 따라붙고 4위는 8번마 넌 감동이야, 5위는 5번마 속도 신화 모습 보이면서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안쪽에 1번마 아워캣 초반선도 4코너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7번마 슈퍼캡틴 계속해서 1마신의 거리차 유지하고 안쪽에서 3번마 정한킹덤 그 뒤를 5번마 속도신화와 8번마 넌감동야가 각각 4, 5위권 따라붙습니다. 그 뒤쪽에는 4번마 열퀸이 직선주로 6위로 추격합니다. 아직까지 1번마 아워캣 안쪽에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마 정한킹덤 거리차를 좁히면서 안쪽에 1번마 아워캣과 거리차 반마신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아워캣, 바깥쪽에 3번마 정한킹덤, 그리고 바깥쪽 4번마 열퀸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두 마리 3번마 정원킹덤과 1번마 아워캣, 바깥쪽 4번마 열퀸, 그리고 순식간에 9번마 강대강까지 선두권 치고 나왔던 경주 1200m 제5경주 출발 떨립니다. 5경 6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초반 9번 역전의 기회 출발이 좋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함께하는 9번 역전의 기회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2위권이 붙어옵니다. 3번 썬레이저 2연속 2위, 3연속 2위를 기록하고 있는 3번 썬레이저가 순식간에 선두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6번 영천이호로 지난 경주 데뷔전 우승을 차지한 6번 영천이호로도 선두권 가세를 노립니다. 3코너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3번 썬레이저 유현명 기수가 처음으로 고삐를 잡았습니다. 2위권 역시 치열합니다. 6번 영천이호로와 9번 역전의 기회가 바깥쪽에서 1마신 뒤, 그리고 안쪽에서는 1번 골드러시 김명신 기수와 함께하는 1번 골드러시가 단독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번 썬레이저 현재까지는 순항 중 여전히 선두입니다. 2위권과는 거리차가 1마신입니다. 직선주로에 가장 먼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3번 썬레이저가 여전히 선두, 직선주로에 진입한 시점 2위권과의 거리차는 2마신입니다. 2위권 안쪽 1번 골드러시의 페이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바깥쪽 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6번 영천이오로와 9번 역전의 기회, 그리고 가장 안쪽 5번 비장의 무기까지 지금까지 선두는 3번 썬레이저, 하지만 안쪽 1번 골드러시 1마신 차까지 좁혀옵니다. 그리고 뒷선 7번 돌아온 구람도 가세합니다. 7번 돌아온 구람 페이스가 좋습니다. 3번 썬레이저 2위권으로 밀리고 새로운 선두는 1번 골드러시, 1번 골드러시 끝까지 선두를 지켜낼지 안쪽 말들 추격이 허세입니다. 7번 돌아온 구람, 그리고 바깥쪽에도 2번 US맨까지 선두권에서 4마리 말 접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의 암말 경주인 6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안목항이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바깥쪽에서 속도를 내는 11번 TK데이와 12번 티즈로즈, 안쪽에서는 2번 블라싱 로드가 치고 나옵니다. 3번 인디레이디와 4번 캠프터치까지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선두싸움 6번 안목항과 안쪽에 2번 블라싱 로드 두 마리가 반마신 차로 1, 2위로 자리를 잡았고, 외곽에 11번 TK데이와 12번 티즈로즈가 이제 3, 4위 자리를 잡습니다. 안쪽에는 여전히 3번 인디레이디와 4번 캠프터치 터치, 바깥쪽으로 7번 원더풀 루비가 선두그룹 뒤쪽 7위로, 안쪽에서는 5번 솔개바람이 선두그룹 안쪽에서 8위로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서 4코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번 안목항과 안쪽에 2번 블라이팅로드 두 마리의 접전 4코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마시 뒤에는 여전히 11번 TK데이와 12번 티즈로즈가 접전으로 3, 4위, 2마시 뒤에서 5번 솔개바람이 이제 5위까지 진출하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2번 블라이팅로드로 바뀌었고, 한가운데 11번 TK데이 데이가 이제 역습에 나서 있습니다. 선두 측에 내고 있는 2번 블라이팅 로드와 2위 11번 TKD, 바깥쪽에 6번 안복강이 4위로 쳐져 있고, 안쪽에서도 10번 천원짱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접전입니다. 2번 블라이팅 로드를 위협하는 바깥쪽에 11번 TKD와 안쪽에 10번 천원짱, 외곽에는 6번 안복강입니다. 선두 싸움 3마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11번 TKD 근수한 선두, 안쪽에 10번입니다. 10번 11번 6번 순위를 가리기 힘든 접전으로 10번 천은짱과 11번 TK데이, 6번 안목항 3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레츠런파크 서울 10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머니블레이드 좋은 움직임 보여줍니다. 한가운데서는 5번 파크삭스, 그 가운데에서 인기마인 7번 골든블랙 자리입니다. 10번 5번 7번 3마리가 앞서있고, 8번 이루리라, 3번 리워드하이, 2번 미래주역 등이 그 뒤를 추격합니다. 선두는 바깥쪽에 있는 10번 머니블레이즈입니다. 안쪽에서 5번 파크삭스 바짝 따라붙습니다. 10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인기마인 7번 골든블랙 3위로, 그 뒤를 2번 미래주역이 4위로 따르고,
8번 이루리라, 11번 조아라, 3번 리워드아이, 1번 일진화랑 등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4번 햇빛나와 12번 에코부스터가 하위권입니다. 곡선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5번 파크삭스가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하면서 근소하게 앞서 있고, 바깥쪽 10번 머니블레이드가 반마시 정도 거리차로 따라붙는 가운데 인기마인 7번 골든블랙이 3위로, 그 안쪽으로 2번 미래주역 자리에 있습니다. 5번, 10번, 7번, 2번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도는 시점, 선두는 5번 파크삭스가 유지하고 바깥쪽에서 10번 머니블레이드 따르고 그 뒤 2번 미래주역과 7번 골든블랙, 1번 일진화랑이 추격하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5번 파크삭스를 바깥쪽에서 10번 머니블레이드가 근소한 거리차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0번 머니블레이드, 안쪽에서 5번 파크삭스, 10번 5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건데 외곽에서는 7번 골든블랙, 안쪽에서는 6번 스톰네이비실과 2번 미래주역, 1번 일진화랑 등이 따라붙습니다. 5번 파크삭스와 10번 머니블레이드의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100m 안쪽에 5번 파크삭스, 바깥쪽에 10번 머니블레이드, 이때 외곽에서는 7번 골든블랙, 안쪽에서 6번입니다. 5번 7번 6번 5번 6번 7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최강의 스프린터를 가립니다. SBS 배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3번입니다. 원더볼트 8번 오레이즈 위너가 빠른 출발을 보인 가운데 8번 오레이즈 위너가 먼저 선두권 장악했고, 바깥쪽 9번 파랑주의보가 2위로, 안쪽에서 7번 석세스 스토리가 3위권, 외곽에서 12번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빠르게 선두권 진입해 나오면서 3위권입니다. 안쪽 7번 석세스 스토리 4위로, 11번 최강실러는 5위권에 자리 잡았습니다. 6번 파티드레스는 외곽 7, 8위 9위권 따라가면서 외곽을 돌면서 3코너 선에 이제 4코너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8번 오레이즈 위너와 바깥쪽 9번 파랑주의보 두 마리 싸움, 목차의 접전입니다. 역시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바깥쪽에서 3위로 4코너를 돌고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9번 파랑주의보가 안쪽 8번 오레이즈 위너와 함께 먼저 직선주로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9번 파랑주의보 1마신차 앞서 있고 바깥 안쪽에 8번 오레이즈 위너도 걸음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9번 파랑주의보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최강실로와 3번 돌아온 포경선입니다. 돌아온 포경선이 2위로, 11번 최강실로가 바깥쪽 3위로 3위권 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파랑주의보, 외곽에서 맹렬히 치고 나오는 돌아온 포경선과 최강실로, 돌아온 포경선과 최강실로 안쪽에 9번 파랑주의보 세 마리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